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TV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무선 충전기 하나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V처럼 만들어주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요. 정말 매력적인 무선 충전 패드인지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이제 아날로그 TV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안테나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보면은 이런 채널, 다이얼 같은 게 있고 스피커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올려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TV 방식의 충전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에 밀어넣어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위에다가 올리는, 왜냐면은 아이폰이 풀 화면으로 바뀌면서 이 제품은 그냥 올려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치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TV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이 충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5핀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꼽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올려두면 무선 충전이 돼요. 10W 고도 충전까지 지원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다리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TV 형태, 그러니까 레트로 TV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좀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위에 아이폰이 올라가면 이제 밑에 부분만 나오는데 그렇게 뭔가 아주 유니크한 TV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쪽에 조금 디자인이 더 있으면은 차라리 더 예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위에 딱 올라가고 밑에만 보이는 형태니까 아주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큰데 기능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선 충전만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면 안에 스피커를 넣었으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왜 신경을 안 썼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아이폰 10 시리즈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가로 방식으로 거치를 하다 보니까 보안을 풀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거치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보안을 풀려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안을 풀든지 아니면 세로 방식으로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방식으로 거치하잖아요. 무선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무선 충전 패드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인테리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충전 거치대인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선 충전 패드 너무나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또 다른 액세서리도 생생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모델인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